전하, 이제 곧 하례가 시작되옵니다. 하례는 지랄. 전하, 듣는 귀가 많사옵니다. 부디 언사를. 하례, 대례, 조례, 가례. 그 대체 왕은 뭔 놈의 이식이 이렇게 많은지. 아내 그런 것들 모두 세자한테 이관을 했건만 어찌 자꾸 하라는 게냐. 진장을. 아이고, 전하, 제발. 그렇지 않느냐. 서책을 보고 정사를 보는데도 시각이 모자라는데. 후라칠. 우라질이 맞느냐? 예, 우라질이 맞사옵니다. 전하, 제발 말씀을 가려서. 가려서 쓴 것이다. 악에 많다. 우라지게 많다. 그 이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 이 궁궐에는 이런 말이 없어. 그래. 그 어떻게 이제 그 개소리를 똑같이 구애할 수가 있겠느냐? 예, 전하. 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예. 이렇게 작은 놈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여 눈썹이 이렇게 쳐져가지고서는 이로 싸웁니다. 그저 무슨 소리로 들리느냐? 월월월월 달 월에 월자가 싸웁니다. 월이가 그래. 그 어떻게 그 구이할 때의 입 모양이 월과 같더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거라. 예, 전하. 이렇게 작은 놈 말고 반대로 큰 놈은 소리가 좀 다르옵니다. 한 방에 짓자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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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사옵니다. 그 무혈이 전에 어떻게 들리나? 예, 그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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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악할 악자로 들려옵니다. 악이라? 그 도금이 너는? 제 귀에는 왕으로 들려옵니다. 아니, 뭐라 왕이라? 허면은 이 온 팔도의 개새끼들이 아인을 부르며 다닌단 말이더냐? 전하! 전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어라! 아니긴 네가 방금 왕이라 그랬지 않았느냐? 전하! 송구합니다! 전하! 저는 제가 다시는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전하! 덕구마, 너는 어떻게 그 100번을 놀려도 100번을 속는단 말이더냐? 전하, 그러니까 왜 100번을 놀리시옵니까?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 다음번에는 애기 울음소리를 한번 연구해보거라. 예, 전하. 90보 이내로는 아무도 들리지 말거라. 예, 전하. 남욕의 다음 글자 타서 없어진 글자 하나. 그래, 그게 뭔가?
사소설송 쉬실실심 중에 하나네. 무슨 소리 하는 겐가? 아니면 살사세 석석습술 중에 하나든가. 이런 자를 보았나? 아니 그게 뭐란 말인가? 살사세 석석습술 뭐? 입에 침만 고이겠네. 그래 그것이다. 전하. 입에 침만 고이는 글자. 그것이다. 입에 침만 고이는 침. 그래. 하면은 군, 나, 미 욕은 무엇이겠느냐? 마음, 서름, 수능, 후음의 대표 글자이겠지요. 맞추었다. 화면 전하, 윤필학산을 왜 군남역에 맞춰 한자를 분류한 것입니까? 또한 윤필학산 죽기 전 그것을 왜 감추려 했습니까? 이것과 학세들의 죽음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대체 전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거라. 열어라. 예. 전하, 아직은. 보거라. 강, 개, 구두름, 구더기, 나무, 낸, 도둑돌, 소나무, 손, 석류, 어찌하여 군남이 후순으로 이리도 모아놓은 것입니까? 대체 이것이 다 무엇들입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의 소리들이다. 그리고 이건 모두 우리의 소리들을 아설 순치 후의 원리로 분류한 것이고. 어찌 말이옵니까? 설마, 설마 전하. 글자를 만들고 있다. 우리의 소리를 딴 우리의 글자.
전하, 글자를 만들다니요. 글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팔사 파워가 왜 사라졌겠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글자란 본시 수천 년을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자가 왜 중화를 지배하고 주변국을 모두 지배하는 것이겠습니까? 한자는 수천 년을 두고 생겨나 그 자체로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어찌 전하께서, 문학에 통달하신 전하께서 이런 무모함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왜 중화의 질서를 벗어나고 역사를 거스르려 하십니까? 그것을 검증받으려 한다. 너희에게.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너희도 천지개월이다. 근데 과인이 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문학 공부만 하라 했겠느냐? 이미 대부분의 글자가 완성이 됐다. 내일부터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아니, 너희들은 아무런 정견도 없이, 그리고 아무 편견도 없이 나의 글자를 보아다오. 그리고 판단하거라. 나의 글자가 역사를 거스르는 것인지 아닌지. 허나 소신이 안 된다고 한데. 더면은 무로 돌릴 것이다. 내 결단코 반포치 않을 것이야. 소신들의 새치에 이 일에 명운을 거시겠단 말씀이옵니까? 너희뿐만이 아니니라. 또 한 명의 판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큰 힘을 들여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이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고 조선을 후퇴시키며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 말한다면 나는 버릴 것이다. 온 정성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판단하겠노라. 그것만. 우선 윤호에 주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한치의 편견이 없는 판관이 되라 하셨사옵니다. 하여 지금부터 있을지 모를 참람된 언행과 불교한 언사에 대해 미리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 허거라. 판관 하나 제대로 구하셨사옵니다. 시작하시죠. 그래.
조선 과인은 이 우리의 소리를 닷소리와 홀소리로 한번 구분해 보았다. 자음과 모음이 왜 다른지 그것을 고민을 했다. 그, 느, 무. 그, 작은 무시들 따라 해보라. 그, 느, 무. 그, 무. 그렇지. 자, 무. 무. 전하께서는 참으로 고단한 왕이십니다. 그냥 반포하셔도 될 일을 2중 3중으로 확인하시고 검증받고 하여 전하를 믿사옵니다. 전하가 하시는 일을 믿사옵니다. 강채윤 그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상영했다. 무서워하지 마시옵소서. 왜? 상영은 단순하고 쉬워야 됩니까? 소리 내는 기관을 상용하여 자음을 만들었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기관에 있으니 글자에 그 이치를 담았다? 언어는 본디 소리이므로 글자에도 소리의 이치를 담는다? 소리를 그렸다? 아니 그 어쩌들 말들이 없느냐? 어떠하냐? 채근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사옵니까? 그렇지. 그래 그 산문이는 어떠하냐? 아직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계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목구멍 소리 후 말이옵니다. 흐! 흐! 후! 후! 하! 하! 모음을 발음할 때와 구별점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후음만은 아직 상영이 되질 않았사옵니다. 예, 이것은 아직 다 되질 않은 글자이옵니다. 냉정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래! 맞다! 내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밀명을 내려놓았다. 근데 그게 가리운이다. 이것이 숨을 쉬는 기도, 이것은 먹을 것이 넘어가는 식도, 이 좁은 통로는 아마도 소리가 나오는 곳인 듯합니다요. 이곳이 목구멍 소리 후음이 올라오는 곳이로구나. 이놈사 수지 스님에겐 연통하였느냐? 예, 그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그자의 다비를 치러주라 일렀습니다. 그래. 전하 사실이옵니까? 좋은 기관을 보기 위해 시신을 파헤친 것이 사실이옵니까? 전하, 배우지 못한 백성들도 이런 일을 하진 않사옵니다. 헌데 유학을 섬기신 전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옵니까? 대체 해부가 글자를 만드는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옵니까? 그저 전하의 편집벽 때문이옵니다. 이미 전하의 글자는 훌륭하옵니다. 헌데도 모든 직접 보시고 만지셔야 하는 전하의 편집벽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까지 벌이신 것 아니옵니까? 편지벽 때문이라고 해두셨구나. 그 소란들 그만 떨고. 전하, 저는 판관이옵니다. 신뢰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사옵니다. 허니 감히 소신의 이해를 전하께 구하옵니다. 저 또한 구하옵니다. 저도요 전하. 전하, 소신 또한 이해할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해부도를 보셔야 합니까? 대체 무엇에 필요한 일이옵니까?
지금 신뢰라 했느냐? 신뢰란 이해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과인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알지를 않느냐? 근데도 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과인을 그냥 따라줄 수 없다는 것이냐? 설명하기 힘든 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하시옵소서, 전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시어 설명하시옵소서. 이 글자가 훌륭하다 했느냐? 명백히 그렇사옵니다. 아니다. 이 글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치명적인 약점이라니요? 한자와 우리 글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 한자의 제작 기간은 수천 년이다. 그러나 우리 글자는 고작 10년이다. 또한 한자를 만들어 온 이는 수백만 명이다. 그러나 우리 글자는 고작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부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한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람에서 사람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긴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나 우리 글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글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만든 이가 수백만 명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허나, 보편성과 해부가 무슨 관계란 말이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보편성, 곧 자연의 이치를 담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인이 왜 소리에 충실한 글자를 만들려 했겠느냐? 소리가 자연이고 소리를 내는 원리가 곧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야.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워도 된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문자를 본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글자들은 내 혀를 닮았다. 내 목구멍을 닮았어. 내 이를 닮았다. 백성들의 것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뱃사람들이 왜 미신을 잘 믿겠느냐?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만나기 때문이다. 나도 만났느니라. 백성이다. 거대한 백성. 하염 믿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글자를 만든다면 백성들이 써줄 것이라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 묘합니다. 특이합니다. 예쁩니다. 진정. 진정 똘부그라버닌 것인가? 다른 것은 모두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후만은 곡선인지라 느낌이 남다릅니다. 그렇지. 응? 내 보니까 말이다. 이 목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다. 허면 이것이 후음의 불타금이옵니까? 바로 그렇다. 이것이 바로 후음의 차청음이고 전청음, 전타금이다. 전하, 진심으로 감축드리옵니다. 이로써 모든 글자가 완성되었사옵니다. 그래. 감축드리옵니다. 그래. 이제 이 글자들이 조선 팔도의 모든 소리들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이 가부 조사로 확인만 하면 경성전을 공개한다 하여 잠시 멈췄던 신료들이 내일부터 다시 다 터져 나올 기세입니다. 그러겠지. 대체 무슨 요량으로 경연장에서 그리하신 겁니까? 대체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기습 반포는 물 건너갔고 우린 망했습니다. 어허, 그 참, 아무리 속이 터져도 선비의 말본세가 어찌 그래? 말본세로 소신을 책하실 처지이시옵니까? 책할 처지는 아니다마는 그 자네가 그 하도 날 쌈싸먹으려더니 그... 전하, 지금 농이 나오십니까? 그 어쩌겠느냐? 일은 이미 터진가? 전략을 바꿔야지. 어찌 말이옵니까? 내일부터 난리가 날 텐데요. 이제 모두 다 베어버릴 것이다. 전하,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배단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칼이 아니라 말로 글로 뵐 것이다. 이 일을 반대하는 자가 수천이라 해도 내 한 명 한 명 대적하여 모조리 다 베어버릴 것이다. 말이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무효라, 이 글을 칼로 친다면 내 무공은 어느 정도이더냐? 명백히 이 조선, 아니 전하 제1검에 필적하실 것입니다. 안자가 어렵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왜곡하고 편집했던 것이오. 하여 삼봉은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리 쓴 것이오. 하여 과인은 작게 언로 언로를 넓히려 달사총!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백성에겐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소. 과인이 유학을 버린 것이오?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선비들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과인의 탓도 백성들의 탓도 아니다. 삼강 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페르네세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니놈이 선비냐? 니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농사직서를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들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관리들을 부양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더냐? 관리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백성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란 말싸미 중기계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할배에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내 사람들이 내 일을 하다 죽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전하의 책임이 아니옵니다. 글자 배워서 대감만은 잘 모시랍니다, 전하. 사랑? 넌 백성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귀찮아하는 것이야. 전하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던 건 백성을 처음으로 인간으로, 우리 다민을 처음으로 사람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관하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일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는 어금니 소리니 군자의 첫소리와 같다. 드는 첫소리니 두자의 첫소리와 같다. 이소리니 즉자의 첫소리와 같다. 저는 이소리니 입술과 목소리 글자는 중국소리와 통용하여 쓰나니라.